제품. 사실 젠틀맨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. 저는 이거보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, 사실은.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아, 이번에는 좀 방어를 하는 타이밍, 선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, 근데 얘가 또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, 아, 일각에서는 강남 때보다 좀 반응이 못한 거 아니냐. 근데 사실 가서 우리나라보다는 호흡을 굉장히 길게 잡아야 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앞으로 또 당분간 강남스타일이 막판에 국내 팬들에게 별명이 사골 스타일이었었거든요. 젠틀맨도 조만간에 사골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. 한 석 달, 넉 달은 부르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지금 7월 달까지 프로모션 예정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유튜브 조회수가 빌보드 핫100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혼자서 다소 좀 교만한 생각을 했었어요. 야, 요번에 잘하면은 진짜 나한테 많이 유리해진 상황 아닌가.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아이튠즈 차트가 초반에 오르다가 지금 탑10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5위는 우리 네티즌 분들 전문 용어로 유튜브 빨이 맞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가서 이제 프로모션을 다시 또 차근차근 밟아가서, 사실 TV나 라디오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, 스케줄 치는 게. 그러다 보니까 한 호흡을 길게 잡고 한 달 정도 좀 열심히 몸빵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선물을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싶죠. 그리고 근데 모르겠어요. 이번에 일단은 오늘 5위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아이튠즈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는 꾸준하고 미국에 가서 라디오 홍보, TV 홍보,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해서 아이튠즈 순위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. 그래서 모든 게 다 본궤도에 오르는 게 한 2주, 3주 걸릴 것 같아요, 오늘로부터. 그 후에 뭐 글쎄요, 저도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강남스타일 그리고 젠틀맨까지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서 화이팅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